아, 많이 반가운가 봐요. 저도 그래요. 꿈인가 하노라. 꿈 같아, 꿈 같아. 어떻게 전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그렇게 거리두기 안 하게 할 때 그렇게 모여 있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띄엄띄엄 앉았는데도 막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네.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이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치 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제 사단에게 잡힙니다. 사기꾼 사단에게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은 언약 잡고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무엇보다도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보고서를 본부장 통해 받아보니까 작년에 그 코로나 이전에 그 헌금 그 상태 그 보고하고 보니까 작년을 100%로 봤을 때 올해가 92%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거의 그렇게 그래도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무래도 사람이 마음이 우리가 물질에 있는데 물질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안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다거든요 사실은. 그 상태가 영적 상태. 우리는 경제는요 영적 상태와 비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나가면 그것이 막 되는 것 같아도 이럴 때 확 무너져버려요. 그냥.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IMF가 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왔다 그때 무너졌다. IMF 왔다 우리 교회 지었어요. 목동에서 와가 교회 지을 때가 IMF 왔을 때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언약 잡은 사람은 일심여진 지속으로 계속해서 성장시키신다. 왜? 이유 있으니까 이유. 이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 그걸요 객관적으로 보면 좀 그렇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어떻든 오늘 우리 산업인들이 어떤 산업이 되어야 되느냐. 서밋 정상이죠. 최정상이죠. 서밋 산업인. 아, 선비 산업이 된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까지 북미주 산업인 대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했어요. 북미주 그러니까 LA부터 뉴욕이죠. 그러니까 북미주 쪽으로 했는데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1-2강을 했어요. 어제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산업인이니까 산업인 대회를 했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로 그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었냐? 고립 상태에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뭐 지금도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고립 상태에 있었는데 세계 경제 70%를 장악했다. 이해되십니까? 세계 경제를 70% 장악했죠. 고립 상태에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철저하게 사실대로 살아. 사실대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대로. 풍잡지 말고 사실대로. 사실대로입니다. 사실대로. 성실하게 거짓말 하지 않고 성실했다. 사실대로. 뭐든지 사실대로. 두 번째로는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역발상이다. 역발상이 뭐냐? 털을 깨버리는 거예요. 기존 털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졌던 털을 깨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썼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반대쪽을 바라고, 반대. 남들이 이렇게 이 안면만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반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이 역발상. 세 번째로는 빈 곳을 받아, 빈 곳. 빈 곳. 그 자기가 하는 그 사업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빈 곳을 보는 거예요. 남들 못 보는 거예요. 그 이런 빈 곳이 뭐 시너지 효과가 사실 훨씬 더 일어난다는 얘기죠. 빈 곳, 남들이 못 보는 것, 빈 곳이죠. 그리고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을 때 피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드, 위기를 파고드는. 사람인들이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을 하지 않으세요. 경쟁. 경쟁, 피튀기 경쟁하라고 무경쟁. 무경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늘 재창조. 원래 거 말고 재창조, 새로운 거. 이걸 늘 구상하라고 늘 새로운 거, 재창조. 새로운 걸 기대하는 새로운 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른 현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인터넷 나올 거예요. 다른 현실 본 거예요. 현실. 현실만 보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현실이 뭐냐? 빛의 경지. 빛의 경지의 반대가 뭐예요? 흑암이죠. 흑암 경지. 지금 불신자다 하는 게 다 흑암 경지죠. 나무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뭐 이 대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살아남으려 그러면 지금 기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막 바꾸라, 갱신 개혁하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역발상, 역발상. 너 하는 게 흉내 내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흉내 잘 내잖아요. 맨날 흉내 내는 게 아니라 다 뒷북치는 거예요. 노래방 잘 된다 하면 노래 확 같이 다 망하고. 뭐 잘 된다면 와, 만들 같이 망하고. 따라서 맨날 따라다니죠. 그 먼저 한 사람 다 먹고 다 재미 다 버리고 다 던지놓으면 근데 뒤에 와 가지고 다 망하고. 뭐 된다면 우부터 하다가 또 다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 가면 세탁소에 이 유대인 똑 따라하거든요. 이 세계 민족 중에 유대인하고 비슷하니까 유대인들이 세탁소 하고 한국 사람 세탁소. 과일 장사 똑같이 한국 사람. 유대인 하고 나면 한국 사람 따라가요, 따라가. 맨날 따라다니게. 유대인들을 해먹고 버리면 한국 사람 주스가 따라가. 지금도 마찬가지. 이민사회가 그래요, 미국 이민사회. 역사가 그렇다고. 두 번째로는 렘넌트 일곱 명. 봐라. 자, 렘넌트 일곱 명, 일곱 명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렘넌트 일곱 명. 참질 않아요. 참는다가 아니었어요. 누린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바울, 뭐 다윗, 이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고 막 이를 악물고 참고 참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노예 가도, 감옥 가도, 목동 생활하면서 목동 그 광야에서 말이요 뭐 사오도 못 세수도 못하고 그 양들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서 또 이제 풀도 가고 한 번 집 나가면 몇 달씩 돌아다니고 그래 막 완전히 이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 던지고 누렸어. 참고 막 그렇게 억울하게 쉬지 않다라고 그냥 아무도 없어. 언약자로서. 바울, 뭐, 어떤 상황이야. 바울, 우리 시대 살았잖아요. 성령 시대. 뭐, 어떤 일을 다 해요. 항상 기뻐해라. 누렸다는 거예요, 복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렸다. 여러분,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지금 이상하게 막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소심하게 만들고 말이요.
창의력이 없도록 만드는 이렇게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복음 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나는 지금 뭐 30년 건축하고 지금 오자면서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누립니다. 어떤 상황에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한 분도 잡히지 없어. 잡혔으면 아무 얘기 못 해서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그랬으면요 벌써 갔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 콘텐츠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이 다른 사람 이 싫어하는 것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사람 안 좋아하는 것 그거 아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고 다 싫어하고 다 버린 거 그게 차단 그 기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민족들은 평생 지구촌에 아무도 없는 나라예요. 뭔지 아십니까? 평생 헌금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 계속해서 헌금만.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이거 저라 저거 저라 절기 지켜라 계속 내놔라는 겁니다. 그때 광야 생활할 때는 두 배로 내놨죠. 세금을 두 배로 냈다니까 광야 생활할 때 유랑 생활하는데 근데요 이 사람들 뭐가 있었냐 헌금 콘텐츠 있어요. 다릅니다. 이게 뭐예요?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저 사람들 철저하게 십일조 철저하게 그 성경 시기도 후대들이 철저하게 모두 헌금 다.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입니다. 무조건 전부 다 헌금이 헌금. 출애굽부터 이후로.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미국의 그 제가 미국 잘 알잖아요. 미국 영주권 23년까지 있었잖아요. 유대인은 다 부자예요. 유대인은 싹 다 엘리트예요. 유대인은 유대인 사는 동네 최고 학군 좋고 최고 비싼 유대인들은 모여 살거든요. 회당 때문에 지금 또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 마을이 최고 비싼 최고 좋은 사람. 트럼프 사위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하면 미국에서는요 유대인 하면 부자 엘리트 딱 찍혀져요. 유대인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 유대인이 무식하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 미국 세계 다이아몬드 세계 금을 전부 유통하는 게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은 그 싹 다이아몬드 빠입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기서 다 나가요. 80% 그 뚜껑 다 쓴 유대인들입니다. 주인이 다 뚜껑 다 쓰고 있어요. 이거 유대인 뚜껑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 하는지 전부 다 헌금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유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이오죠. 가이오 팀이 있어요. 이 팀을 구성했어요. 뭐였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바울 팀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어요. 오직 팀을 구성해가지고 마음껏 선교하도록 팀을 구성했다니까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성경 그대로 뭐 인본주의 선 것도 아니고 잠못 입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대강 정리하면 오늘 어제 북미주 산업인들 바로 온라인으로 바로 했거든요. 바로 다 참석해서 강의를 대강 정리를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제 우리 오늘 우리 선빛 산업인 본론. 우리 신체 중에서요, 신체 중에서 모든 신체들은 뭐요? 다 우리 제각각 역할이 있잖아요. 모든 신체 역할이 있는데, 근데 하나 캐션이 있어요. 이 캐션이 뭐냐? 남자의 젖꼭지예요. 남자 젖꼭지 아무 설명 없어. 여자는요 모유를 수유할 아주 중요한 역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남자는 젖꼭지 뭐 역할을 아무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유머가 있어요. 앞판 뒷판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얼마나 남자 젖꼭지가 중요하냐, 언제 드러나느냐, 심폐소생술 할 때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갑자기 너무 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심폐소생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면 자리를 잘 모르잖아요. 위치를 잘 몰라요. 어디를 눌려야 될지 말이에요. 근데 심폐소생할 때 딱 넘었을 때 남자는 젖꼭지 사이에 딱 중앙입니다. 그게 심폐소생술. 그거 하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급할 때 넘어지거든. 젖꼭지 저거 사이에 딱 사이 그 사이 그걸 그 심폐소생하는 그 자리 거기 그거 하라고. 그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이 말 좀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나는 뭐냐 도대체? 아무 쓸모없는 무능한 인간인가? 생각 전환해야 돼요 지금.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여원교회 꼭 필요한 존재다. 아멘. 이거 이 정체 생기셔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여원교회. 꼭 필요한 존재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무 설명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 일단 여러분은요 영적 특수부대인 영계에 들어왔어. 예원교회는 영적 특수부대예요. 일반교회 아니에요. 지금요 일반교회 아니에요. 일반교회 오늘도 장로님 오셔가지고 딴 교회 장로님 오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지금 싸워가 결국은 져가지고요 법정에 이 먼저 팀들에게 45억을 내려 지금 교회 나가 쫓겨나가야 됩니다. 목사님은 정치 이래 정치 저쪽에 정치해가지고 완전히요 지금 저 그 완전히 그 쫓겨났어요 교단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딴 데로 가야 돼. 소망교회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러고 있더라고. 오늘 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이 지금 오늘 갑자기 이제 이번 주에 풀리니까 오늘 딱 평소 때 심야기도 똑같은 숫자가 딱 나온 것 같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 늘 깨어있다는 증거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쫙 나왔다. 내가 쫙 보니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청년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세겠지. 여운교회 오늘 영적 우리 이 사람인 대하면서 제가 부탁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여자들은 99% 자기 만족이 없어요. 없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남자들은요 85% 자기 만족이 없어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저 이
자기 비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뭐냐? 영적 자부심을 생기게 해줘. 영적 자부심 가져야 돼요. 영적 자부심.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우리 사람들 한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영적 이 서밋이란 말, 서밋 이건 최정상이거든요. 이 서밋이란 말이 내가 뭔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예원교회가 전 세계 위에 안티교회로 아멘. 서밋 된다니까요. 보시라니까요. 왜?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밋이가 서밋되는 거 예원교회가 뭐 건물입니까? 뭡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영적 서밋, 영적 사람이 또 서밋 사람인. 나 산업 중에서 내가 서밋 될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내가 서밋이야. 그 서밋은 노는 게 다르죠. 서밋이 되려고 하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삶이 다르지요. 내용이 다르,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다 다르지요. 서밋이 돼야 되니까. 희시하게 그냥 굴러다니지, 쓰레기처럼 그래 살지 않지요. 하루살이 같이. 노는 게 다르죠. 서밋이 돼야 되는데. 내 서밋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영적 콘텐츠. 갖추라. 이게 다 갖춰 있어야 돼. 영적 컨텐츠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응? 오늘 말씀 통해서요, 여러분 현장의 빈 곳을 제대로 살리는 영적 컨텐츠를 갖추고 서밋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콘텐츠입니다.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복음 그랬어요. 나의 복음. 자, 그러면 복음을 발견해야 돼. 복음 발견.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 정확한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 신약 중에 최고로 값비싼 책이잖아요. 로마서 복음의 진수잖아요. 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정리했는데 구약은 뭐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자, 예언된 것이 그렇게 성취가 된 신약 계시 그것이 뭐요? 뭐가 성취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계시인데 이것이 성취되었다. 계시란 것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것을 뭐라 그래? 한마디로 딱 말하면 바울이 뭐라 했냐? 하나님의 복음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다 여러분 체크를 잘 해놓으세요.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로마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더니 이번에 나의 복음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만이 나를 견고케 할 뭐요? 유일성의 응답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일성의 응답이다라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전패비휴란 말이 있습니다. 전패비휴가 무슨 말이냐? 넘어지고 엎드러져도 어그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질그릇처럼 연약해도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인생,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인생,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인생,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 그럼 어떤 축복이냐? 사방에 우겨 싸임을 당하여도 뭐요? 싸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까꾸르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망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보장 인생이다 이 말. 이게 우리예요. 제가 그걸 처음 하고 말씀드린다니까요.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내가 온갖 경험 안 해봤겠어요. 직장 생활도 했고 사업도 했고 힘들고 어렵다는 목회를 개척을 하면서 온갖 경험을 안 해봤겠냐고.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걸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을 발견했으면 복음을 체험해야 돼. 복음 체험,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 이거를 360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뭐요? 각인되어요. 각인 뿔이 딱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것이 나의 수준, 표준, 기준을 다 바꿔버려요. 새롭게 복음 체험. 360일 다 걸려 있어요. 여기 다 세상 사람들 다 싹 누구나 할 거 다 걸려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여기 걸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걸려 있어요. 이것에서 이걸 다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새로운 기준 표준이 딱 세워진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40년 걷게 했냐? 일주일이면 갈 거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고생스러운 광야 길을 왜 걷게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불신자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 여러분이요, 지금 광야길이 있고 어렵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멘.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뭘 테스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예요. 말씀 듣기는 들어, 알기는 알아, 안 실행 안 해. 테스트하고 있다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테스트해. 그걸 테스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 나를 지금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오직 되나 안 되나, 그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말해요. 오직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교회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냐? 오직 예수 말한다니까. 오직 이거 돼야 돼요. 제가 그냥 예수, 그냥 복음, 그렇게 모태로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 다녔다니까.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교사가 돼, 성가 돼야지. 내가 뭐 안 하는 게 다 했는데 안 돼. 맨날 어렵고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고달프고. 근데 어느 날 오직 되니까 그때 다 해보겠다 돼. 아, 그렇구나. 이게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면 오직 그 예수에 미쳐야 돼요. 교회에 미쳐야 돼요. 직분에 미쳐야 돼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미쳐야 돼요.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아멘.
성령 충만이라 그걸 예수 충만 미쳐 교회밖에 몰라 저거는 완전히 교회 살아 저거 막 아주 그냥 막 그냥 설교를 그냥 말씀을 귀가 따도 맨날 떠들고 떠들어 오직이요 그게 그래야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각인이 그냥 됩니까 각인이 아 돌에 그 새기는 게 그냥 되냐고요. 하루아침이 됩니까? 안 되지. 그게 그렇게 말이 쉽지 되지 않아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왜 광야 40년 가게 하셨고 만나를 왜 걸어주셨냐?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만나 그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언약 중심의 삶, 언약 중심의 삶. 그 교회를 다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아 그렇게 들으시면 좀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만 버벅대. 몰라, 없어, 뻥이야. 그러니까 뭐요? 말씀 없이 인본주의 서는 거지. 잔머리 굴리고 맨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는 말씀이 없으니까. 냄새가 푹푹 나는 거지. 인간 냄새가. 인본주의에서 냄새가 푹푹 나죠.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신선하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은혜가 막 넘칠 텐데 사랑이 넘치고 어? 만날수록 따뜻하고 만날수록 편안하고. 아멘. 자, 신명기 8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 체험입니다. 이게 말씀.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말씀을 성취되는 것도 네가 좀 체험해봐라. 그 말씀. 말씀 체험해봐라.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세 번째로 신명기 7장 9절에 각인 뿌리 체질을 이게 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요 천대까지 인내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은혜와 진리와 충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뭘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그대로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은 강단에서 말해도 안 지킨다고 듣고 말지. 말씀 지키면 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이거 오직 말씀, 이게 완전히 진짜 영원한 응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새로워져. 여러분, 요즘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는 뭐요? 서로 알콩달콩, 재밌게 살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인꼬부부라 그랬죠. 인꼬부부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뭐 물질 문제도 생기고 자녀 문제도 생기고 사람 문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죠. 인꼬부부가 한참 이게 막 힘들게 지나면 막 끝은 하얗는데 속이 막 상해가지고 안꼬부부라고. 시큼해져. 근데 이걸 또 막 참고 자식들 낳았지 뭐지 살아야 되니까 막 애를 쓰고 살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모든 사랑이 다 식어버려. 앵꼬 부부라고. 앵꼬 부부. 왜 말씀드립니까? 영적 상태가 그래요. 처음에는 뭐 영혼이 충격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충격받고 은혜받고 뭐 변화된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우고 찬송물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막 맡길 열심히 어느 날 보니까 이래저래 막 시험 들고 낙심해가지고 앵꼬가 되었어. 앵꼬 은혜 하나도 없어. 은혜 하나도 못 받아. 영적 상태가 두루 보면 앵꼬래. 앵꼬
영적 상태가. 우리 영혼 가족들은요, 믿을수록 그 깊이와 높이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진리를 그 넓이와 길이를 알아. 아멘. 그 믿음은 믿을 예수 믿음을 딱 생겨가는 저 새롭게 되고. 아멘. 아멘. 꼭 예수 어제 처음 믿은 것처럼. 참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말이야. 넘쳐야 돼, 넘쳐. 눈 감은 목사도 앉았네 지금. 눈 감고 있네. 이 저래 쳐다보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내가. 이래 떠든데 눈 감고 있으면 깊이 묵상을 하지요. 이 마스크를 하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는 상태인데. 자, 두 번째, 나의 복음이면 나의 기도입니다. 자, 나의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자, 기도 콘텐츠. 말씀을요, 딱 가져서 이제는 기도. 말씀 가지고 이제 언약자고 언약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하기 싫고 해야 될 이유도 모르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기도 콘텐츠.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기도죠. 여호와를 아브라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뭐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렇게 나와요. 가는 곳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뭘 가느냐? 기도 콘텐츠를 해요. 기도 콘텐츠를 아브라함이 딱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은요, 깊은 기도를 가졌어요. 기도를 단을 쌓았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 본적 있어요? 며칠 동안 밥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한 적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보통 이게 우리가 뭐, 언약 기도를 뭐, 5분도 하고 1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하겠지만, 기도를 좀 제대로 할 때는요, 한 2시간, 3시간 가야 돼요. 한 시간 동안 많이 헤맬 때가 많아요. 시간 쭉 들어가면 그다음 내 영적 상태가 쫙 하는 게쫙 전류가 통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교제, 이 단을 쌓았다. 기도의 이 의미와 비밀을 아는 거죠. 여기에서 아브라함 다섯 가지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적 축복. 내가 네게 보여줄 언약, 이 땅으로 가라. 자, 이 응답을 받았어요. 언약적 축복 붙잡았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다. 너 복의 근원적 주문. 너가 복의 근원이다. 너가 복이다. 여러분 받으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복이 되면 가족 여러분 다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형제들 다 산다니까요. 복이 될지라. 그걸 처음 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 자,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뭐요? 대표적 축복, 대표적. 대표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자,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가 저주하면 같이 내 저주해버릴게. 이 무슨 말이냐고요?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은요. 불가항력적 축복. 불가항력 축복. 뭐못 말리죠, 뭐.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 내가 너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22장 18절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마음이 복을 받으리니 기념비적 축복. 다섯 가지. 아브라함이 받은 다섯 가지. 기념비적 축복. 그러세요. 여러분이 나의 기도 콘텐츠를 만드세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콘텐츠 어떻게 만드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쫙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요. 이 기도를 쫙 합니다. 매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두 번씩 돕니다. 하루에 두 번씩을 도는데 예를 들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만 딱 말하면요. 내가 알두지 방송국 대표잖아요. 그 알두지 방송국을 통해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모슬림 전역에 복음이 전개되게 하시고 이정근 장제, 요나스, 마르코스, 안드레스 목사의 방송을 통해 아프리카, 남미, 유럽, 모슬림 전역에 복음이 전개되게 하시고 167국에 전개되는 방송국을 통해 구원의 길로 작정된다니 그 언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방송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기도 쫙 알류 동남아 아프리카 이 미주 전역 남미 미주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신도도 중장도 냄도도 목회 정진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김철일 목사 이동철 목사 순환이던 목사를 통해서 알류 알림 알루트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틈법 살아가 주옵시고 그 현장을 위해서 쫙 줄줄줄줄줄줄줄줄 그냥 기도를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싹 다 돈단 말이에요. 우리 이 강서구 이 마곡 강서구 이 서울 수도권에 사천 말씀부터 시작해서 쫙 다 돈단 말이에요. 그다음 여러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사람들 찍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대표로 통틀어서 기도하고 급할 때는 기도원 용사 은사람들 백배 축복하라 여쭈옵시고 본당 거신케하여 주옵사사 급할 때는 그냥 막 그런 여러분이 기도 틀을 딱 잡아놓고 기도 콘텐츠를 매주 해야 되나 매일 어떻게 하느냐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이제 딱 적어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 기도가 이번 주 언약 기도 설교 들은 거 가지고 내게 받은 은혜 받을 때 적용할 거 다다다 적으면서 왜 기도합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을 적이 있어요. 그 언약 성취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요 성령 충만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 충만과 오력 이걸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아니면 악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아니면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아멘. 실패 안 해요. 성격 주마 사람 실패한 사기 안 당해요.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결정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문제 올 때마다 초이스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선택할까? 하나님 기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기도 시비나 머리털 다 세고 계시는 분이 그냥 물으면 돼요. 그냥 물으면 대화하듯이 물으면 돼요. 응? 가까이 계시는데 쫙 할 거 없어요. 주님 그 물으면 뭐 그 주님께서 생각나게 깨닫게 하죠. 속삭이세요. 속삭이. 혼자 가도 뭐 묵상을 입 딱 다물고 있어. 기도 다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오력을 기도 콘텐츠 공격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 우리가 누려야 될 힘 이걸 여러분이 딱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 자신과 세상과의 허감 세력과 사회를 짓는 뭐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영역이 뭐요? 세상과 싸우는 게 영역이요. 오력 중에서 오력. 그렇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세상과 싸우 이길 수 있는 영역을 다시고 하나님이 창조적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다, 지혜. 지력이죠. 지력.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모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다해야 주옵소서. 체력을. 체력 달라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체력 달라 밥만 들이먹고 배티 나오고 체력 달라 식식거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체력 달라 했으면 아멘 했으면 체력을 갖추어야지. 행할 때 믿음입니다. 알겠어요?
체력을. 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매일 운동한, 매일 운동. 눈 뜨고 나오면서 시작해서 푸시업으로 시작해서 이 프랭크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고, 교회 오면 계단 지하 3층에서 14층 걸어다니 매일. 예. 지하 3층 14층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한 번 딱 걷고 나면요, 다리에 이 열이 납니다. 열이 매일 걷는데, 그 매일 집에 앉아서 테레비 보면서요 하세요. 가만 멍하게 앉아 쳐박아 바보같이 있지 말고 무사하고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테레비 쉴 데 없이 바보같이 뭔가, 그게 바보통이거든요. 풀박스라고. 그거 쳐다보고 멍하게 있지 말고, 나는 바보되기 싫으니까. 지금 체력 달래 했으면 체력을 기로해야지. 아멘. 직분 감당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현장 갈 수 있는 경제력을 다해야 주옵소서. 경제력이 있어야 성교하지. 맨날 선교사들을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난리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세워갈 수 있는 인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 콘텐츠입니다. 자, 복음 콘텐츠를 가졌으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현장을, 이제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현장 콘텐츠가 뭡니까? 전도 콘텐츠. 237 콘텐츠입니다. 현장 콘텐츠, 전도 콘텐츠, 237 콘텐츠. 237 선교, 전도 선교 콘텐츠죠. 자, 그 현장입니다. 치유 시스템을 구축해, 이 현장에 치유. 전부 다 사람들은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전부 상처투성이에요. 치유. 자,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 현장. 지금 우리 현장 상황. 현장 상황을 보면요, 스스로 다 속이고 있는 상태예요. 서로 속이고. 속은 힘든데, 끝으로는 웃지요. 속은 아주 죽을 맛인데, 포장, 위장.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 살아요. 처음부터 다 속이고 있습니다.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1장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은 뭐요? 죽은 상태. 영적으로요, 지금 현장 상황은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영적 문제로 살려내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은 다 살아있지만, 여러분 주위를 가보, 주위 직장이다 이웃이 다 죽어 있어요. 시체, 영적 시체요. 시체 죽어 있어서 모르잖아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죠. 죽은데도 어떻게 알아들어요? 살려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접이요.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 살려놔야 일단 대화가 되지. 그렇죠?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이요. 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질병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 치유해야 됩니다. 거짓. 전부 다 거짓.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서 3단체. 전부 이 가짜거든요. 이 3단체. 그 다음에 모든 종교단체, 이단, 사이비. 전부 다 지금 다 거짓으로 하고, 거짓. 이것도 거짓.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 뭐 종교 막 신천지 전부 다 지금 다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 전부 다 이 대체 종교들 다. 자, 우리는 다섯 가지 눈이 필요해요. 다섯 가지 눈. 무슨 눈이 필요하냐? 다섯 가지 눈. 현실, 현실. 사실, 지금 현장을요, 진실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요걸 봐야 돼요. 요 다섯 가지 눈. 현실을 사실. 구름 잡지 말고, 풍치지 말고, 현실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함과 동시에 근본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여기서 뭐요? 복음 시스템. 이걸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 다섯 가지 기초를 플랫폼으로 이제 전도 캠프하고 지교회 운동을 그렇게 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그 현장에 계속해서 이제 복음 시스템을 갖춰가야 돼. 여러분 현장 따라 지금 뭐 이렇게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지금 이런 우리가 이상한 지금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이때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치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복음 시스템 아니 복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현장이 지금 치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 그래서 성경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딱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문을 열자 말자 문을 열자마자 2장에서 성령 받고 이제 교회를 마가다라파기 시작하는데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장애인 치유였어요. 장애인 치유.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장애인 치유. 이게 뭐예요? 복지사예요. 복지. 이 치유했단 말이 뭐예요? 이 베드로가 복지사역을 자기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복지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나면서 안전병이 뭐요? 운명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매일 날 나면서 안전병 40살쯤 됐다 그랬잖아요. 40살이 나면서 안전병이 40살인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맨 안전병이 어떻게 가면 못 가지고 어느 사람이 데려야죠. 육신봉사. 누가 들었다 그거 놔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줍니까? 물질봉사. 동전 몇 개 던지지요. 육신봉사, 물질봉사. 근데 뭐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다 세상 복지가 다 그래요. 물질 봉사, 육신 봉사, 뭐 그런 거죠. 그 뭐 단순하게 그냥 데려가지고 뭐 케어해주고 그냥 끝나는 거 지금 세상 복지죠. 자,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영적인 답을 주는 복. 이 복음복지입니다. 복음복지. 이 복음복지에 대해 복음복지. 복지 시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케어 그런 복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복음복지라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할 이 복음복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원 복음복지 시스템이에요. 예원 복음 복지 시스템. 이미 구축되어 있죠. 잘 활용하고 있죠. 사회, 복지, 법인, 회피아. 사회복지부 법인 좀 회피하고 회피하고 뭐 합니까? 법인 지금 그 사업을 하죠. 사랑의 밥차 수요일마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그다음에 사랑의 꾸름이 우리 하고 있죠. 저소득층 이게 사업 지원하고 있고 직영 시설하고 가족 사랑 케어 지금 그 제가 케어하고 있고 네 그다음 뭡니까? 데이케어 매일 데이케어 하는 그 다음 강화 해피빌 이거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탁시설로는 우리 위탁받아 하는 게 등촌사복지관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은초록 어린이집 그 다음에 저기 저 곰달래 어르신센터 우리가 위탁받아 큰 지금 그런 그 종합복지관들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가. 그 직원들 권장이 그 관장이 다 우리 교회 장로 집사잖아요. 사단 법인 NGO 유니월드. 유니월드가 지금 뭐 어제 신문이죠. 어제 그 목요일 10월 15일자로 우리 여원 교회 제가 이사장이니까 국민일보 크게 났어요. 그거 났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저 국민일보 났습니다. 국내 다문화 복지 그다음에 장학 지원 다문화 가정 엄마 교실 합동 결혼식 같은 거 했잖아요. 해외에서는 이제 국제 개발 협력에서 1인 1 가족 삼기 뭐 저 탄자니아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NGO 봉사단 좀 활동을 좀 하고 코이카 연계해 가지고 코이카라고 한국 국가에서 하는 게 그 코이카 연계해 가지고 지금 케냐에 키텐켈라에 그 거의 10억 우리 교회 뭐 돈 없잖아요. 거의 받아가지고 거의 김동길 선교사 거기 뭐 기술학교 뭐 컴퓨터 학교 목재 미용 이래가지고 지금 그 지금 미용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전부 다 10몇억 들여가다 해줬잖아요. 그것도 국가 돈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올해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걸 실제로 지금 NGO 활동을 하고 있고 필리핀의 팔라완에도 그렇게 그 돈을 그 삼성에서 하는 거 5억 받아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NGO 시작을 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활동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사들 만들고 그 제목이 그러나 또 국민 어머니의 변신을 지금 거의 다 혼자 있는 그 뭡니까 싱글 마음들을 전부 다 훈련시켜가지고 기술 가르쳐가지고 직장 보내고 직업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지금 하면서 복음적 다 예수 믿고 예수 믿게 하고 영접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걸 지금 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국민일보에서 와서 부장 차장이 와서 제가 만나줬죠. 만나서 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예원 교회는 안 나와요. 유니월드만 나오지. 예원 교회는 안 나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거예요. 알지요 이유를. 자 경제 시스템. 자 우리가 치유 시스템을 이제 쓰면 이제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같이 했는데 현장 컨텐츠 활성화 플랫폼 만들면 신명기 8장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 뭘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이게 무슨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너 잘 집에 가서 다시 한 열 번 정도 묵상해 보세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준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줄 것이다 아니요. 이미 다 주었어요. 주었다. 현재 완료예요. 주셨습니다. 그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예수를 성경대로 제대로 믿으면 3년만 제대로 믿으면 다 부자 된다고. 어느 목사 저 부산에 대구에 옛날에 그 목사님 있어요. 대구 동북의 목사님 김준길 목사님. 우리에 와가지고 저 부산에 와갖고 집회하면 그러더라고. 예수를 성경대로 11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완벽한 3년 믿어가 부자한테 내 차도 오소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말을 못하겠어. 그런데 제가요 체험했습니다. 저는 79년 11월 시작했는데 82년 11월 정확한 3년입니다. 그 3년이 끝나자마자 그때까지 요동도 없었다고 오직 막 올인 막 있는 대로 다 쏟아갔다는데 3년이 난 뭘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니까. 이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3년 딱 지나는데 그 80년 연말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여수로부터 그때 시작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제가 체험을 하고 난 말이에요. 막연한 말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의 플랫폼이 뭐요? 이게 뭐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무슨 다른 무슨 세상적인 방법 무슨 계획을 세우라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오늘 시간 조금 늦네. 자,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너 하는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 경영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 경영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사업하는 사람 이 정도면 뭐 이걸 맡기는 사람이 11조를 안 해요. 왜 92%냐 그러니까 11조가 떨어지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헌금 헌신 우리의 이 재정국과 이 저 사무실에서 깨알 한 사람마다 깨알 탁 단돈 일어나 세밀하게 데이터를 매주 내고 있습니다. 그걸 낸데 처음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가질 필요는 없고 한번 보시라고. 우리 이렇게 보죠. 그래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이렇게 깨알같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만 매주 쫙 지금까지 통계 쫙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전문가들이라 쫙 내고 있어요. 통계자로 대비 몇 프로 누구 쫙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헌금관 잘못하면 하나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말이죠.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 여러 개인 운영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니까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 경영을 맡기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의 사업의 최종 승인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결제해도 여러분 하는 게 하나님이 승인해야 돼, 그게.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인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일사천리지. 그거 뭐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핵심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방향입니다. 영적 방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 뭘 남긴다? 가치를 남긴다 그랬어요. 가치 있는 가치를 남긴다. 정말 우리 인생에 올인해야 할 것을 올인하고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해야 돼. 우리 시대에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 뭐예요? 본당한다. 본당. 마지막 미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미션. 본당한당.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뭐요? 이게 뭐예요? 본당이 응답 플랫폼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 응답을 여기서 해준다. 응답 플랫폼이 본당 헌당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후대에게 주어진 도전 미션입니다. 우리가 구축할 플랫폼 위에 237 나라 살릴 이러한 주역들이 서밋이 설 거예요. 우리 후대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 우리 사르빈들은 후견인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걸 다 좀 저를 짜가지고 이 후견인들 역할을 잘해야 돼요. 인턴십하고 뭡니까? 미션팀, 포럼팀, 가요팀, 헌신팀, 이 장학금을 가지고 후대를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 내가 예비 설교 직전에 우리 저 미국에서 이민정 렘넌트 왔어요. 동생 결혼 때문에 왔는데 이민정 렘넌트는 미국에 고분자 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고분자 공학이 재료공학 쪽인데 고분자 공학의 박사과정 보통 5, 6년 하는데 5년 아니 1년 남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하나 그 해마다 1,000만 원씩 그렇게 줬어요. 4학기 4번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1년만 더 하면 박사 되는 거예요. 박사. 이 고분자학 공학 박사. 조금 전에 인사하고 예배 측 제가 전에 인사하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 그 이런 엘리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잘하고 있다. 미국에서 고분자 쪽에 어렵습니다. 공부. 그 박사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보스턴에서부터.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장학금 받고 자니까 감사하다고 목사님 인사하러 왔다니까. 이런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시간. 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일찍 가지 말고. 죽었어, 오늘 오랜만에. 안 놓아줄 거야, 내가. 여러분이 뭘 지금 응답받아야 되냐? 로봇 경제 회복입니다. 이게 로봇 경제 회복. 이거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로봇 경제. 이 여기에 지금 방향을 맞춰야 돼. 로봇 경제.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 받았다고요? 100배 받았어요. 100배. 100배 응답 받았어요. 100배. 아니 1년 했는데 어떻게 100배 100년 먹을 게 나옵니까? 1년 농사하시는데 100배를 받습니까? 100배. 이래야 2, 3, 7 살립니다. 이런 경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자, 창세기 26장 19절. 우물입니다, 우물. 그때 우물은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요. 우물을 팠는데 뭘 했다고요? 샘의 근원, 그렇죠. 샘의 근원.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 자,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데 이 받을 응답, 후대들이 받을 응답이요. 이게 이제 응답 받을, 이제 자꾸 기도하세요. 창세기 26장 22절. 이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뭐요? 자꾸 뺏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 와서 또 뺏고 또 뺏으니까 다투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을 줘요. 넓은 땅. 그것이 뭡니까? 로봇. 응답이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땅. 로봇이 무슨 뜻이에요? 넓은 땅. 넓은 땅. 번성의 축복.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게 로봇이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 온 세상이 다 흉년인데 이삭은 백배를 받았어.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난리인데 나는 계속 번성이 돼. 이게 로봇 축복이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보니까 다 잘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로봇 축복이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도 로봇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 남들 흉년에 죽는다 그러는데 이삭이 100배를 받은 게 로봇 축복이요. 뺏어간 또 뺏기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줘버려. 아니 근원을 줘버려서 로봇 축복이라. 비교가 안 돼요. 경쟁이 안 돼요. 그 제가 주문하면서 우리 여운 사람인들 정말 이 로봇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뭐 깔짝거리가 언제 세계보험 하겠어요. 결론. 30년간 수만 명의 암 환자를 그렇게 치료하고 온 이병욱 박사입니다. 이병욱 박사가 1년간에 100건 이상 암수술을 그렇게 했는데 재발이 제일 많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재발이 잘 없는 사람. 암치료를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분 이런 책을 냈습니다. 암을 손님처럼 대접해라. 책이 있어요, 책을. 암을 손님처럼 대접해라. 라는 책인데 이분이 평소 외과 의사라 하면서 불만이 많았다. 왜 불만하냐? 맨날 피를 봐야 되니까.
또 수술하고 나면 죽느냐 사느냐 또 위험인들 당하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됐고 의사하면서 막 수술 많이 돈 많이 벌려고 큰 집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걸 막 목적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의 참 행복이 돈이 아니구나. 돈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최고구나. 이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은혜를 받아 교인이라. 그래서 수술하면서 이제 돈 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요. 이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자기 일이 3D 종으로 생긴 거요. 3D가 뭐예요? 3D, difficult, 힘들고, dirty, 너무 더럽고, danger, 위험한 거.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말을 했냐, 니까 dream, dynamic, dramatic, 그렇게 바꿨어요. New 3D다 그랬어요. New 3D. 같은 3D인데, 이렇게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자, 우리 사람인들 사업도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치열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 콘텐츠, 현장 콘텐츠가 지금 돼요. 하나님 말씀 딱 잡고 말씀 중심으로 언약 꿈을 다 꾸세요. 복음적 열정 가지고. 이제 나는 이 힘들고 그냥 더럽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사업은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사업이다. 서밋 사람인은 그렇습니다.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이런 서밋 사람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내가 기도하고 나거든요. 여러분 끝내지 말고 내가 축도 끝내라 해서 내가 끝내는데 끝나고 나거든 여러분 자꾸 5분 동안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이요 성공합니다. 성공 성경 속에 다 있어. 예수 잘 믿으면 다 성공해야 되는데 각 분야에. 자,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축도하고 나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말씀 잡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예언 사례인 대회를 통해서 정말 섬밋 사례인 이들이 모두 다 정말 로봇 사례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삭에게 함께했던 그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인들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